창세기 강의 4강입니다. 오늘은 경계와 채움. 다 같이? 뭐와? 경계와 채움. 할렐루야! 은혜의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을이 나뭇잎의 색을 붉게 하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오늘 적셔주시고 낙엽이 땅에 떨어지듯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을 모두 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18세기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인 누가 있습니까? 베토벤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리제를 위하여 나, 운명, 교회 한 곡 같이 아름답고 웅장한 곡을 작곡했던 뛰어난 작곡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음악과 같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그는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음대 우등생 출신이었던 안나 홀치라는 학생을 만나서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안나 홀츠는 베토벤의 악보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음악은 외로운 종교와 같아요. 그러자 베토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음악이란 하나님이 속삭이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야. 음악은 하나님의 언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입술을 읽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음악가야. 그게 바로 음악가야. 베토벤은 비록 삶이 힘들었지만 청력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언어를 보고 음악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입술과 자기의 목소리들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줄 때 아주 행복해하고 반면에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갈등하고 반목하면서 막 싸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던 시선,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입술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발견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입술을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읽으시는 축복 받을 자다. 그럴 때 은혜가 발견돼요. 뭐가 발견돼요? 복이 발견돼요? 은혜가 발견돼요. 복, 은혜가. 아름다움이 발견돼. 아름다움. 참 아름다워라. 그 아름다움이 발견돼.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의 조각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창조주의 능력이 보이는 세계의 부분을 지으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늘의 빛이 밝혀지고 하늘의 궁창이 고정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래 세상 곧 인간들이 살면서 생활하도록 계획하신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흑암과 혼돈이 가득했던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행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은혜의 울타리를 쳐주시는 역사를 행하셨어요. 뭐를? 은혜의 울타리를 쫙 쳐주시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남으로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모여진 물을 바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바다. 성경을 보면 물과 바다를 인생에 다가오는 근심과 고통의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시편 42편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다 휩쓸렸나이다. 아멘. 자, 시편 69편 2절도 다시 봅니다. 시작. 나는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파도와 같은 근심과 고통은 이 세상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다 동일하게 찾아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목사인 저도 이 근심과 고통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언어와 목소리와 입술의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다와 같은 근심과 걱정이 딸지라도 그것은 단지 하늘 아래에 있는 물결과 불과할 뿐이라는 게, 물이 땅의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어떤 근심과 고통도 하나님이 정하신 곳. 아멘도 안 해. 하나님의 정하신 곳,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누구든지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늘 아무 문제도 없이 행복한 하루였다 라고 말하며 잠드는 날이 하루도 없을 정도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많이 배운 사람도 지위가 높은 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성령 충만한 사람이든 막 질서에게 능력 있는 자라도 어떤 나쁜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러나 모두 그 근심을 만나도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진 않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고통을 만나는데 그것은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정복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 앞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통해서 더 많은 믿음과 감사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도전을 맞이합니다. 갈렙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이 85세가 넘는 노인이었음에도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해달라고 말할 수 있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무슨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예. 여러분, 갈렙의 고백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그의 마음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어요. 자, 마음은 여셔봐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누가 있어요? 갈렙 마음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대적이 앞에 있어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초월적인 믿음으로 발휘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중심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십니까? 문제입니까? 염려입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그릇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두 개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하나에는 깨끗한 물이 담겨 있고 다른 하나의 그릇에는 염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절반으로 딱 잘라서 반쪽씩 그릇에 집어넣습니다. 50분 뒤에 두 그릇에서 사과를 꺼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과를 드시겠습니까? 빨리 대답해봐요. 어떤 사과를 드시겠습니까? 누구라도 깨끗한 물에 있던 사과를 먹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사과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물과 같아요. 그리고 염산은 염려와 근심, 불신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염려에 적셔두면, 불신에 적셔두면 그것은 우리 마음을 점점 어떻게 해요? 썩어지게 할 것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믿음의 태도가 보존되고 맑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라는 것에 적셔 있으면 점점 썩어가요.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믿음의 태도가 보존되고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집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문제와 염려의 폭풍이 밀려오는 바다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파도치는 폭풍이 밀려오는 바다를 저와 여러분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야만 합니다. 인생의 고개를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강력한 바다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떤 바다도 그 믿음의 영토를 넘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음을 사실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마음을 하나님께 깊숙이 담궈둡시다. 그리고 스스로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시편 42편 5절을 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고통도 하나님을 괴롭히지 못하고 물질도 인생의 날씨도 그분의 신경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죽음도 그분을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와 축복과 지혜를 주시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울타리 안에 항상 머무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울타리. 내 삶에 다가온 불가능의 산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에, 여러분 삶에 현장에서 다가오는 불가능의 산을 두려워하지 말고 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시다. 의심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걸어가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한 은혜의 울타리를 정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벗어나지 않도록.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야가라 폭포 상류에는 1위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저도 나야가라 폭포 앞에 가서를 폭포 앞에 왔는데 그 상류에 1위라는 호수가 있어요. 이 호수는 특히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호수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막 즐깁니다. 남녀들이 막.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노를 쳤다가 물살이 점점 빨라지다가 결국 폭포에 빠져 죽기 때문에 폭포 상류 쪽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경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맨 마지막 표지에는 이 줄을 넘어서면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편안한 호수 위에 뱃놀이를 하는 것처럼 내 눈에 모든 것이 잘 되고 평화롭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야, 행복하다. 그 행복에 젖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이 은혜의 표지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에 표지판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서 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요. 아멘. 주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삶의 순위를 결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행하시는 또 하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인생의 공허를 채우시는 역사예요. 인생의 뭐를? 공허를 채우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는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에 땅을 바라보시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선포하신 후에 그 혼돈의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공허한 곳에 생명으로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사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뭐와 해와 달과 별들로 막
채우십니다. 둘째 날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신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에 궁창 위에는 뭐를? 새들을 날게 하시고 바닷속에 물고기가 다 다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와 균형 속에서 생명에 넘치는 역사임을 알게 하십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시사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공허함 가운데 채우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자, 본문 11절에서 12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축들을 위해서는 풀을, 사람들을 위해서는 채소를 내었고 또한 장래를 위해서는 양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즉 모든 식물마다 각기 종류대로 씨를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땅 위에 계속해서 사는 동안 자기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 음식물을 땅에서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공허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상황 환경이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하여 여전히 풀과 채소를 내면서 해마다 열매를 내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메시지. 위대한 창조주여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는 능력과 다함이 없는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갑시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룻기 2장에 보면 보리이삭을 줍던 이방 여인 룻을 식사자리에 초대하는 보아스의 모습이 나옵니다. 룻기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런 룻을 기꺼이 식탁으로 불러주므로 힘든 그의 삶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어찌 보면 룻과 같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삭을 주어서 내 배를 채울 것인가 하는 생존 경쟁과 같습니다. 와, 요즘 참 힘들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보아스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신이 이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위한 은혜 식탁을 차리시고 이리로 오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 쳐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룻을 불러 배부르게 먹게 한 보아스는 특별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었습니다.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매일 힘들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살던 룻을 위하여 일부러 땅에 이삭을 떨어뜨려 놓게 함으로 룻이 필요한 이상의 곡식을 거두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편애하십니다. 사랑하시되 편애하십니다. 공허한 땅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은혜를 거두고 또 거두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을 가득 채웁시다. 육체적인 배를 채우기 전에 영적으로 배부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이 은혜의 유력한 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흘러보내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토벤처럼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입술을 읽어서 삶으로 은혜와 감사와 음악으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